겔렌비 웨라우. 직역은 나의 마음과 같이, 그리고 그들이 먹일 것이다. 의역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먹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 겔렌비라고 합니다. 불불리 전치사케, 명사 남성 단수, 공성일진 단수. 불불리 전치사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러니까 목자 같이, 목자처럼, 예수님처럼 양육해주는 사람. 원형을 레바봅니다. 사고방식, 행동양식에서 이래됐어요. 응? 내 마음이 아파다 그런가? 신이 원하는 사고방식, 신이 원하는 생활방식. 그래서 일심, 마음, 심장, 지혜, 총명, 감동시키다,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됩니다. 에스겜 대하 위아세겔. 너희는 지식과 그리고 명찰력이 있고, 의역은 지식과 명찰로, 너희는 지식과 명찰로. 그러니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지식과 명철로 살아가야 돼요. 지식어입니다. 지식. 내아. 그죠? 내아. 명사 여성 단수. 지식은 여성형이에요. 에? 왜요? 섬세해야 되니까. 섬세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갔는데. 에? 원형은 대아. 어머니역은 또 대아. 고전 헬라로 가면 노련한 사냥꾼이 되다. 사냥꾼은 목표물을 보면 거기서 소리를 내든가 행동 반경이 넓던가 이러질 않아요. 그냥 탁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냥 착 하면 착 하면 머리감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식과 명철로 적용하지를 않으면 다 허사예요. 보다 깨닫다, 인지하여 알다, 분별하다. 그래서 의견, 견해, 의향, 지혜, 이런 뜻입니다.